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인프피가 들려드리는 재미있는 삼국지 이야기, 촉박 입장에서 들려드리는 삼국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레츠 기릿 삼국지, 오늘은 이른 대전편입니다. 삼국지에는 세 개의 큰 전쟁이 있었다고 제가 말해드렸는데요. 삼국지 3대 대전, 원조와 조조가 싸운 관두대전, 손권과 조조가 싸운 적벽대전, 그리고 오늘 설명해드릴 유비와 손권의 싸움인 이릉대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정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방전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어렵죠, 말이? 한자어에 한자어, 한중 공방전, 형주 공방전, 뭐 초고 공방전, 요게 공격과 방어 전투라는 뜻이죠.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전쟁을 주고받는 그런 공방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뜻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갈량의 천하 삼품지기가 뭐냐. 제가 원래 제갈량을 편을 먼저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거기서 설명을 해드릴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미리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제갈량이 유비를 만나가지고 융중에서 유비에게 얘기를 하죠. 형주와 익주를 얻어서 촉을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즉 천하를 중국이라는 커다란 땅을 세 개의 나라로 3등분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유비가 하나의 다리를, 그러니까 세 개의 다리 솥을 지탱하는 세 개의 다리 중에 유비가 한쪽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천하 3분치 대라는 계책, 그것을 유비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요 얘기는 다음에 제갈량 편에서, 중국어로 말하면 주걸량입니다. 주걸량. 제갈량 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릉대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형주 공방전으로 인해서 맥성에서 관우가 사망을 했죠. 맥성을 탈출한 어딘가에서 길가에서 잡혀가지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적벽대전이 208년에 있었고요. 형주 양양 번성 이 공방전이 219년, 220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우가 220년에 사망을 했죠. 그 적벽대전 이후로 12년 만에 초계 한팔이었던 관우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주도 우나라에게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죠. 사실 이 천하 3분치기에서 유비는 형주하고 익주를 가져야지 중원을, 도모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거점이었던 형주를 잃었죠. 초계 위기였습니다. 유비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요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촉이라는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었던 익주는 굉장히 중국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세가 굉장히 험악하고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강원도, 강원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낙양, 장안으로 가는 그 중원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주가 꼭 있어야 했거든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제가 느꼈을 때 전쟁은 군량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싸우려면 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밥이 있어야 뭘 싸우죠. 먹고 싸우는 거의 일인데. 그래서 군량 보급이 전쟁에서 핵심인데 초계는 그게 어려운 거죠. 산이 너무 험악하고 수송이나 보급을 할 길들이 너무나 험준했던 거죠. 그래서 유비가 이 형주를 꼭 되찾아야 했습니다. 관우의 복수뿐만 아니라 형주를 되찾아야 그 유비가 원했던 한의 재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의형제에 대한, 의형제의 죽음에 대한 분노,
한나라에 다시 재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점인 형주를 되찾기 위해서 유비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221년 7월에서 222년 8월 사이에 이릉 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결정을 제갈량과 조웅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미 이제 익주를 먹은 게 익주와 한중을 먹은 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을 시켜야 된다. 우리 게 아니니까요. 예전에 그 익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비랑 제갈량 뭐 이런 사람들이 형주에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약간 이민자, 이민족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익주랑 우리나라, 그러니까 익주를 자기 것으로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 백성들을 너는 익주의 신하다, 우리의 신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촉의 신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 오나라와 촉이 싸우게 되면 당연히 위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제갈량과 조운이 크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권이 굉장히 난리가 나죠. 제갈근을 보내서 제갈량의 형이었던 제갈근을 보내가지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근데 유비가 당연히 거절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는 와중에 장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장비가 그 부하였던 범관과 장달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관우에 이어서 장비도 1년 만에 바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유비가 동원 결의를 했던 그 이형제, 그러니까 의형제의 두 명이 다 잃었죠. 역사에 가정이라는 건 사실 없지만 촉바로서는 너무 이 손권이 굉장히 미워지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시점이 바로 그렇게 됩니다. 관우가 죽었기 때문에 장비도 그렇게 가버리게 된 거죠. 정말 이 대목을 읽으면 너무 슬픕니다. 근데 이제 장비가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부하들을 굉장히 닥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하들이 그걸 견디다 못해서 상관을 죽이고 오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비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너무나 슬퍼합니다. 그래서 유비가 관우의 차남이었던 관흥과 장비의 장남이었던 장포를 데리고 선봉으로 삼아가지고 이릉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이릉이 지도를 보면 그 형주의 왼쪽에, 그러니까 제일 초입부입니다. 형주로 들어가는 그 초입부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한 거죠. 사실 촉의 입장으로서는 그 산맥들을 넘어가지고 이 이릉 대전이 끝나는 지점이 이제 평야가 막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제가 형주가 평야 지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평야 지대가 막 시작하는 부분까지 치고 내려갑니다. 초반에 촉군의 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분노, 형제를 잃은 유비의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너지가 합쳐져가지고 업이 돼가지고 계속 골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비가 60세였습니다. 환갑의 나이였죠. 그런데도 직접 출정을 해가지고 전투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손권이 육손을 시켜가지고 육손을 대도둑으로 삼아서 방어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육손이 촉의 기세가 너무나 강하니까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수비로 들어갑니다. 수비 전법으로 시작을 한 거죠. 사실 공격보다 수비가 훨씬 더 쉽습니다. 손자병법에서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공격보다 공은 1위가 아니에요. 공격은 1위가 수성입니다. 수성. 수비를 잘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가치였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손자가 제일 크게 본 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육손이 그 병법을 씁니다. 1년 동안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죠. 222년 6월이 되니까 이제 1년이 지났죠. 날이 너무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한참 덥죠. 6월 때. 전쟁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유비거든요. 왜냐하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군량을 계속 수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산이 험악하고 그래서 인수비 그 군량의 공급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형주의 이른 앞까지가 물이 흘렀기 때문에 황건에게 수군을 주어서 군량을 공급하게 하고 조조의 북쪽에서 위가 못 쳐들어오게 북쪽에 수비를 맡기죠. 수로를 따라서 군량을 보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날이 너무 더워지니까 유비가 자그마치 700리에 이르는 그 강을 따라서 진지를 세우게 됩니다. 강과 숲에 천막을 치고 군대를 주둔을 시키는데 사실 이게 변법에서 굉장히 금하는 행위입니다. 자, 주위에 숲과 나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떠오르는 게 있죠? 불이죠, 불. 화공을 쓰면 망하는 겁니다. 주위에 적군들이 둘러싸고 화공을 쓰면 끝장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비가 너무 더우니까 그 더위를 피하고자 그렇게 길게 그렇게 진지를 세워버리는데요. 이 진지의 그림을 마량이 보냅니다. 제갈량에게. 근데 그 성도에서 제갈량이 그림을 받았을 때 굉장히 놀라면서 빨리 이 진지를 물러라. 적군이 불로 공격하면 다 타죽는 거다 하면서 유비에게 사자를 보내죠.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라. 근데 그 사자가 유비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육손이 화공으로 공격을 합니다. 육손이 때를 묻히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유비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유비의 대패였습니다. 많은 물자들과 식량들과 병사들 그리고 장수들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항복을 했고요. 주유가 조조를 적벽대전에서 불로써 마지막에 이겼던 것처럼 육손도 끝까지 1년 동안 싸우지도 않고 수비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화공을 써서 이겼죠. 유비를 초반에 이릉대전 초반에 유비가 출발을 할 때 8만의 대군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송권이 육손에게 5만의 병사를 주면서 막으라고 했었죠. 그런데 유비의 군사들은 거의 괴멸 직전에 수백 명 정도밖에 남지를 않고요. 그에 반해 육손의 그 오나라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초반만 약간 그랬고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육손이 굉장히 능력을 발휘를 했죠. 육손이 183년생인데요. 송권이 182년생. 그러니까 그 이릉대전 당시에 육손의 나이는 39이었습니다. 송권은 40이었고요. 이 둘의 관계는 사위였죠. 사위. 조카 사위. 근데 하여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송권이 부하복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 송권을 인정하는 부분이랄까 이런 게 부하복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유, 여몽, 노숙, 육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복이 있었죠. 이거를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랑 선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선조도 신하의 복들이 많았거든요. 이양복, 이순신, 권율, 이에 이르기까지, 이율곡에 이르기까지 신하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송권이 나중에 이제 말년에 가서 후계자 문제로 병크를 일으키게 되는데 선조도 똑같았죠. 선조도 나중에 후계자 문제로 광해군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아무튼 이래서 성공과 우리나라의 선조가 굉장히 저는 삼국지를 읽으면서 그렇게 떠올렸답니다. 유비가 겨우겨우 퇴각을 하게 됩니다. 강주에 있던 조은이 도우러 갔었지만 그 전에 퇴각을 하게 되죠. 유비가 초계 성도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백제성이 있던 그 어북이라는 지명이 있던 그 성에 들어가서 임시로 수도로 만들어서 영안이라는 수도로 만들고 거기에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화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223년에 사망을 하게 되죠. 61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이름 대전으로, 이름 대전의 결과가 5화 초기 국가 경계선이 확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5는 형주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위나라, 오나라, 촉나라의 3성분의 완성이 됩니다. 촉으로서는 굉장히 물적, 인적 자원들이 소실이 되었죠. 오는 오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게 되는 거죠. 굉장히 남쪽에 그 동쪽에 동남에 쳐져 있었는데 쩌리로 쩌리로 봤다가 오의 위상을 드높이는 결과를 낳았죠. 위로서는 이릉대장 때 넉넉히 있다가 완전히 삼국 구도가 되면서 손해를 입었죠. 그 당시에 이제 위가 최강이었는데 통일을 눈앞에 둘 정도로 강대국이었는데 이 이릉대전 이후에 위오 촉의 삼국으로 확립이 되면서 그냥 삼국에 그냥 비등비등한 그런 상태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위나라의 통일도 미뤄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이릉대전의 결과는 오가 제일 위너 승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유비가 백제성 오복포로 퇴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육손이 끝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이 어복포에 이르면서 제갈량이 미리 만들어 놓았던 팔진도에 갇히게 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소설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아, 육손이 이 팔진도를 보고 제갈량은 참 귀재다. 귀신의 재주구나. 귀한 재주를 가졌구나. 이러면서 다시 되돌아가죠. 오나라로 유비를 포기하고 퇴각을 합니다. 소설을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유비가 백제성에서 이제 사망을 하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급하게 성도에 있던 제갈량이 불려갑니다. 왕의 유언을 들은 사람들을 고명 대신이라고 하거든요. 고명 대신, 탑고 대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갈량과 이엄이었습니다. 유비의 고명 대신이 제갈량, 이엄 두 사람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명한 고명 대신이 있죠. 세종과 문종이 사망을 할때 우리 단종 좀잘 보살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그 유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김종서, 황보인, 성상문, 하위지 이런 사람이었죠. 단종을 그래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안 됐죠. 그러면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죠. 그 고명을 받들어야 된다. 임금의 뜻을 이어야 된다 하면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 얘기는 또 제가 다음에 역사 이야기 때 재미있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임금의 유지를 받은 제갈량에게 제갈량은 내정을 아내 일을 하고 이엄에게는 외정을 부탁하는 그렇게 됩니다. 말이 이제 내정이지 제갈량이 그때 이제 승상으로서 전부 다 처리했죠. 옛날에도 말해드렸죠. 승상이 최고의 지위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비 유언 중에 정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비가 백제성에서 한나라의 꿈을 다못 이루고 사망을 하면서 제갈량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첫 번째가 마속을 중하게 쓰지 말라고 했죠. 이 마속 사자성어의 고사성어에 보면 읍참마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읍참마속 뜻이 이제 울면서 마속을 베다 이런 뜻인데요. 유비가 그러죠. 그 마속은 말보다 그러니까 말이 앞서는 사람이니까 중하게 쓰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실제 행동보다 말이 앞선다. 그러니까 높이 중하게 쓰지 마라 이렇게 했었고요. 두 번째가 우리 애 유선이 어질지가 못하면 네가 왕해라 이렇게 했던 거죠. 굉장히 재밌는 유언이죠. 이 재밌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애가 우리 유선이 왕 못할 것 같으면 네가 해라, 네가 촉을 가져라 이렇게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갈량이 펑펑 울면서 나는 유선을 당신의 아들을 유비만큼 왕으로 믿고 받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충절을 다짐을 하죠. 그래서 이 이제 유비의 유언을 가지고
뭐, 나쁘다. 제갈량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 거다. 이거죠. 제갈량을 시험한 거다. 시험하니까, 네,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 유비의 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요. 그 당시에 유선의 나이가 16살이었거든요. 16살은 나라를 맡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어리죠. 한나라를 책임지기엔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를 한해 그거를 부흥을 위해서 제갈량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했던 거죠. 네가 촉을 가지고 우리 한을 다시 세워달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마속에 대한 유비의 평가는 나중에 정말 들어맞게 됩니다. 읍참마속이라는 그런 고사성으로 남을 만큼 유비의 선경 지명이 돋보였던 그런 게 되는데, 요 얘기는 제갈량 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비는 인의의 대명사입니다. 그 삼국지 소설이나 정사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게 인이다, 인의의 사람이다. 인, 어질고 덕이 있고 의, 의리 있다. 덕과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이릉대전의 그 실패로 유비가 굉장히 무능했다. 남한테 맨날 밑에 있었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촉을 사실 망하게 그런 사람이 유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그게 유비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우를 위한 의리. 사실 유비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름만 있었을 뿐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군사도 없고 심지어 그뭐 벼슬도 제대로 없었단 말이죠. 그냥 유황숙 요거 이름 하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평생을 전장을 누비면서 생사고락을 한그 관우와 장비가 자기의 가족만큼 그런 소중한 의형제였단 말이죠. 근데 관우가, 그런 관우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유비에게는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릉대전을 오를 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없었기 때문에 잃을 것도 사실 없었던 거죠. 유비에게는 관우의 복수를 하는 것이 진심이었던 거죠. 제가 느꼈을 때는요. 가식적으로 살아온 유비가 그나마 진심을 보인 게그 관우를 친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죽게 되면 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죽고 나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평가가 되는데요. 유비는, 그런 점에서 인의의 대명사로 남은 것이죠. 그 관우를 쳤기 때문에 관우의 복수를 했던 거죠. 사실 대세를 따르면 관우의 복수는 안 하고, 그냥 저냥 있다가 위를 치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유비는 그러지 않은 거죠. 의리를 지킨 거죠. 평생을 사람을 사랑하면서 덕을 지키고 그것이 비록 가식적인 행위로 보였다 할지라도 끝에 결단은 내가 불리해도 관우를 복수를 하는 것이 자기의 그 마음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60세의 나이로 의형제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유비의 그런 인성을, 인품을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어질고 의로웠던 유비를 굉장히 좋아했던 인프피입니다. 요약하면, 촉과 오의 싸움에서 초고 공방전에서 오가 승리했고, 형주를 오가 획득함으로써 오의 영토는 굉장히 늘어났죠. 그리고 이 이릉대전 이후로 유비 관우 장비가 모두 사망합니다. 그리고 조조도 사망했죠. 이릉대전 전후로. 그리고 위와 촉의 오해 삼국구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촉은 유비의 사망으로 그 뒤를 유선이 잇고 제갈량이 승성이 되면서 북벌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비가 죽기 전에 빛나는 시절이었던 조조와 함께 싸우게 되는 한종 공방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삼국지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